서아치 그룹이 자유로웠고 칼춤 한번 췄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물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에타가 더 좋다, 셀리타가 더 좋다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 영상은 조금 오해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표현까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서아치 그룹 홈페이지에서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스위스 경쟁위원회는 2020년부터 에타 무브먼트를 공급 중단하라. 그리고 2021년까지 협약을 연장하겠다. 도대체 왜? 우리 좀 있으면 자유가 되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에타 무브먼트가 없어도 법령 무브먼트 많잖아. 그리고 이미 주문한 브랜드는 어떻게 하냐? 왜 협약을 마음대로 변경하냐? 이런 내용으로 하소연하는 글입니다. 자, 여기서 스위스 경쟁위원회는 기업의 부패나 독점 이런 걸 감시하는 사법 효력을 갖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앞에 이야기를 하려면 에타 파동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은 2002년 서아치 그룹이 갑자기 에보시 공급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공급을 하겠다. 이건 당시 서아치 그룹 회장이었던 니콜라스 하이에크에 의해서 결정된 건데요. 그 당시 시계시장 현실태를 알고 있는 서아치 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외하고 모든 브랜드가 이 에타 무브먼트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계시장이 거의 발전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아치 그룹은 협약에 따라 무조건 에보슈를 공급해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에타 무브먼트를 넣고 디자인만 잘하면 시계가 아주 잘 팔리던 시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에보슈를 공급받던 브랜드들은 야, 너 한번 죽어봐라 아마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많이 토로했겠죠. 그렇게 해서 스위스 경쟁위원회가 개입이 되는데 독점권은 위반 행위다 이런 명목으로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이 경쟁위원회는 야, 에타 무브먼트 의존도가 높은 수많은 브랜드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하니까 니콜라스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 독자적으로 생존해라. 이러다가는 시계시장이 정말 발전이 없다. 그리고 우리 기술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그래서 협약을 본 게 2008년까지 완전 공급을 하다가 2010년까지 서서히 줄이는 방식으로 협약을 처음에 맺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시간에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경쟁위원회는 독점권 방지라는 명목하에 2012년도에 다시 협의를 보고 2019년까지 천천히 에보슈 공급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협약이 끝나는 걸로 하고요. 또 부품은 따로 2023년까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대안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경쟁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짐작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셀리타 회사가 그 당시에 갑자기 커졌죠. 대충 짐작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스위트 경쟁위원회는 처음에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잘 지내고 있던 시계 산업을 계속 흔드니까 아무래도 약간 눈의 가시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에타 파동 이후에 수많은 브랜드가 아무래도 무브먼트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시계 산업이 꽤나 흔들렸죠. 비용적 측면이나 시간적으로요. 또 중간에 중국 시장까지 죽어버리니까 암흑기라고 불릴 정도로 침체기가 찾아왔었죠. 이때가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 서아치 그룹이 에보슈가 재고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절을 겹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겁이 나지 않았을까. 경쟁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협약이 풀린다. 그럼 이제서야 자리를 잡은 법령 무브먼트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종료 12일을 남기고 갑자기 극단적인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공급 중단 및 연장이었죠.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서아치 그룹이 자유가 된다면 에타 무브먼트 가격을 조금 내리고 공급량을 더 늘려버리면 다시 그 에보슈 시장을 점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현재는 셀리타가 에타보다 2배 이상의 공급량을 가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에타가 커츠 무브먼트를 다 빼고도 내부에 공급하는 무브먼트를 다 빼고도 많지 않을까 이런 걸 가장 크게 생각해서 일단 시간을 벌자 그래서 이런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서아치 그룹은 협약이 종료된다는 생각으로 공급할 업체들과 계약도 맺고 그리고 공급받을 업체는 또 어떻게 대체해야 될 것인지 아마 서아치 그룹 입장에서는 정말 대책 없이 일을 저질렀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 서아치 그룹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핸드와인딩 명기 푸조 7001 무브먼트 다들 아시죠? 서아치 그룹 소속이죠. 새로운 범용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도 끝났고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스위스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고요.
조만간 공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미리 개발을 한 게 아닌가 그냥 예측을 해봅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서치그룹이 작정하고 나서면 아무도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는 번외인데요. 에보슈를 공급받는 브랜드에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서치그룹은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표면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선권은 서치그룹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받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보슈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겠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많이 그랬다고 하네요. 자, 이런 일이 있어도 에타 무먼트를 쓰는 이유는 뭔가? 당연히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성능. 또 셀리타는 에타 카피라는 그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랑 같은 마음으로 에타 무먼트를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에타 무먼트를 쓰려고 해요. 그리고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셀리타 무브먼트여도 공급받은 브랜드가 얼마나 재가공, 재조립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무브먼트의 성능은 달라진다. 그걸 안 하는 브랜드는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된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격에 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감안을 해줄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스위스 경쟁위원회는 정말 미리 예측을 하고 범용 무브먼트 회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린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니콜라스 하이에크가 남기고 간 서치 그룹의 목표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까? 협약은 어떻게 다시 맺을 것인지 아니면 자유를 얻을 것인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서치 그룹이 자유를 얻고 칼춤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린 내용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